아무리 구원자님 말씀이라지만 이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다니. 기분이 조금 나쁘네? 네가 무슨 공주님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거 아니지? 아까부터 향이 마음에 안 들었어. 이 방, 네 몸에서 나는 향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. 왜 이 녀석은 좋다고 했겠지? 난 솔직히 좀 구역질 날 것 같아. 완전 별로야. 이 방, 너도 싹 다 눈에 거슬리네. 그 멍청한 얼굴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. 그 표정 지으니까 아까보다 더 바보 같아 보이잖아. 좀 재밌는 표정 없어? 네 눈동자는 특히 못생겼으니까 눈 좀 감아봐. 아, 안 들어도 쉬울까 보다. 너라는 거 다 알아. 레이 녀석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날 없애려고 한다. 네 마음대로 그 녀석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? 바보들끼리 잘하는 짓이다. 좋은 시절은 끝났는데 어떡하죠, 공주님? 슬픈 표정 지을 수 있어? 응? 해봐. 아니면 화난 표정 없어? 응? 쟤도 좀 풀어보라고. 부럽니? 행복한 동화 세상에서 왔군요, 우리 공주님. 레이, 그 녀석이 이런 엉망인 널 왜 좋아하는 건지 이해가. 아니, 이해돼. 멍청이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지내는 거겠지. 아, 비상하잖아. 넌 잘하는 게 뭐야? 똑똑하지도 않고 눈치도 둔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. 뭐? 할 말 있어? 네가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이제 한 거야? 설마? 이제부터라도 주제를 알고 조용히 좀 살아. 그렇게 숨도 크게 쉬지 말라고. 그렇게 떨면 신경 쓰이잖아. 자꾸 떠네. 진짜 왜 내 말대로 안 하지? 물어버릴까? 움직이지 마. 뭐야, 간지러워. 너 지금 난 미는 거야? 오, 무서워요, 공주님.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쩌지? 이런 걸로 벌써 당황하면 곤란해. 내일 아침까지 자국이 남아있으니까 궁금하네. 내일 와서 확인해봐야지. 네가 내 조언을 들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할게. 지금부터는 그 멍청한 머리로라도 굴려서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을 좀 해봐. 재미있는 장난감이 돼야 자주 가지고 놀아줄 거니까. 지금은 너무 밍밍하잖아. 할 줄 아는 것도 없고. 아, 표정 변했네. 화나는 표정 해봐. 어? 해보라고. 날 자극해봐. 화나게 해봐. 날 건드려봐. 해봐. 해봐. 어? 재밌게 놀아줄게. 아, 질려. 네 용도는 딱 여기까지인가 보네.
늦었어?